자, 우리 메이 뭐 할지 몰라, 뭐만 해도 돼라는 거에 부정을 배우고 있어요. 메이의 부정. 이걸 조동사라고 하지? 낫을 붙이는 건 아까 얘기 안 했었는데, 뭐 그냥 낫만 붙이면 되지 뭐. 데이. 메이 낫. 자, 메이 낫의 줄임말은 없다. 알겠지? 그냥 메이 낫이야. 비싯. 데이 메이 낫. 비싯. 아닐지도 몰라. 너희 회사. Your company. 뭐 없이? Without? Money's 아니에요? Without money. 됐느냐? 그때는 달러스는 이제 이렇게 쓰지, 그렇지? 아, box라고 하기도 하고요. 달러를 버기라고 그래. 우리도 돈을 한 양, 두양 이렇게 했잖아. 그런 개념이에요. 자, 2번. 내 딸은 my daughter may not. 자, 뭐뭐 하고 싶다? want. 쓰다. write. 너에게 편지 쓰는 write you. A letter. 그런데 want라는 동사와 write가 동사가 중복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다 뭘 줘야 돼? To, 그렇지. Want to write your letter. 자, 그녀는 뭐뭐일지도 몰라. She. 바쁘지 않을지도 몰라. 바쁠지도 몰라. 그러면 may be busy. Busy. May not be busy. 자, 근데 항상을 어디다 넣어야 될까? 예전에는 all the time. All the time일 때 맨디고, 그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앞으로 안 간다고요. 항상 always가 어디 가야 되냐고요. 빈도부사라고 했고, 어디 갔으면 좋겠어? may. May always not be busy. 자, may not always be busy. 어디? 두 번째 거예요. 그렇지. not 뒤에요. 여기다 놔. 그러니까 조동사로 같이 보는 거야, 얘를. 조동사잖아. 부정이든 뭐든. 그지? May not always. 아, 중요합니다, 이거. 예전에 이런 거 순서 내기 문제 많이 나왔어요. 요새는 여러분들이 다들 똘똘해져 갖고 유치하게 그런 거 내세요. 그렇지만 위치를 내는 문제가 사실은 제일 까다로워요. 어렵고. 자, 너는 아닐지도 몰라. May not believe. 믿는다는 거니까. May not believe. 뭘 믿어요?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하면서 that. 자, 언제는 to를 쓰고 언제는 that을 써요? 문장이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문장이 올 때는 어떻게? That. 자동이에요. That. You may not believe that I love you. 사랑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믿으면 그게 진짜예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사랑을 줘도 상대방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다, 이거. 나만 좋아할 수도 없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수만도 없어요. 짝사랑 알아요, 여러분? 아, 6학년이면 좀 알만도 한데 얘들은 그거 아는 게 없어. 뭐 알아요? 머리나 막 그냥 확 이러고. 자, 그 과자들은 아닐지도 몰라. The cookies? 아이들에게 좋다, 안 좋다는 good. be good이에요. be good만 써주면 안 돼. may not be good for children. 됐죠? good for, bad for, good for 그런 거예요.
다음. 6번. 왜? 그들은 알지도 몰라. They may not 바꾸다는 건 아까 표현했죠? Change. 그 이야기. The story. They may not change the story about Christmas. 됐죠? 내 아들은 시를 빼려고 노력하지 않을지도 몰라. They may not change the story about Christmas. 내 아들은 뭐뭐 안을지도 몰라. My son. Son 하면 daughter 같이 나와야죠. 노력하다 그러니까 may not try 노력하지 않다 try 항상 to야 try to 이건 암기죠 try to lose weight 아 살찌는 거살 빼는 거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 그녀가 틀리지 않을지도 몰라 she may not 틀리다는 건 wrong이잖아요 be wrong 왜 is가 아니잖아요 저 이게 뭐예요? 조동사니까 원형이 와야죠. Be wrong. 콤마 빵 찍고 but I can't. I don't believe her. 믿지 않아요. 믿다는 I believe이고 I don't believe her. 그녀가 틀리지 않을지 몰라요. wrong 할지 wrong이다 wrong 할지 몰라 그냥 맞는지 she 이거 이거죠 she 같은 말이 뭐야 she may be true 혹은 correct she may be true but 이런 소리랑 같은 거야 그냥 안 틀린 것 같아 그렇지만 믿지 않겠어 믿지 않아요 그런 거야 이건 나도 그러면 이거는 다음 문제 9번 자, 이제 밴드에 올라가 있으니까, 숙제가 벼요, 없어요, 뭐 이런 얘기 안 하겠지? 답이 없어요, 이런 얘기 안 한다. 싹 끝내. 주말 숙제는, 밴드에 5과 6과 혹은 7과도 갈수 있잖아. 올라가서 띵동 하면 바로 보고 처리를 해라. 자, 이것은, 숙제 잘해와서 내 다음 주에 기억이 나야 돼요. 이것은 this. May not be dangerous. Not be dangerous. 그치? For us. 우리에게.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을지 몰라. 혹시 안 위험했으면 좋겠어. 이런 속나이를 나타내는 거야. May not be dangerous. 자, 몇몇 사람들은 some people. 어떻다고요? 생각해요. 아, 모른다고 생각해. Think. 자, 이거 잘못됐어요. 자, 답은 자, 여기서 영어에 대해서 여기 지금 실수한 게 나오는데 자, 생각해 그러니까 think라고 썼단 말이야. 응? 근데 think this고요. 왜 틀렸는지 알려줄게. That she may not Be honest. 정직하다. 정직한. 영어를 이렇게 쓰려면 X가 나와.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디가 틀린 것 같아?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근데 이 책을 만드는 분이 내가 이거 얘기해줬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어디가 틀린 것 같아요? 여기가 틀렸지. 얘가 어디로 가야 돼? 오케이? People not
몇몇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말이야. 우리말로는 몇몇 사람들은 생각해 라고 했잖아. 우리말이 설령 이게 표준말이고 맞다 하더라도 영어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어떻게 써 여기도? People don't think that she may be honest. 하고 얘가 없어져요. 이해 갔어요? 이해가? 자,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선생님 영어랑 우리말하고 달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까지 오늘 한것 중에 얘가 제일 중요해요. 리스트 넘버 원이에요. 근데 저러고 있다. 별표 좀 치고 공부하는 척좀 하지. 문장 이렇게 만들어. Some 써 밑에다가 some people don't think that she may 선생님 있는 거또 쓰라고요? 그래, 또 써. Maybe honest.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10번 별표.